아, 저번에 바이크 타고 잠깐 나갔다 왔었던 날 있었는데 그날 저기 뭐야 레종 썸을 안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S 히말라야 하나 달라 그랬어. 약발방 쿨 안 돌았냐고? 예쁠빈 쿨 안 돌았나요? 글쎄 약발방 쿨... 아... 생각 좀 해보자. 진짜 생각 좀 해보자. 어제 공포게임 너무 재밌었어갖고 랄프가 또 이렇게 앞으로 좀 준비 좀 한대요. 영어 많이 나오는 거 있으면은 그걸 아예 자막을 A4 용지로 뽑든지 해가지고 그거 바로 해석본으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또 이제 뭐 컨텐츠 경매하거나 그럴 때 예 그때 이제 여러분들 공포게임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 좀 앞으로 좀 준비하기로 했어요. 예 미스테리도 그렇고 공포게임도 그렇고 예 이따가 컨텐츠 경매할 때 그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때 쏘면 될 듯. 그니까 어제 좀 재밌더라고. 아 맞다 나 그거 해야 되는데 나는 민방이라서 민방이 이제 8년 차거든요. 민방위 그거 어 이 민방위 교육 아직 덜 마쳤어.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벌금 아깝다고. 벌금 얼마예요? 어, 난 8년 차야. 나는 그거 제꼈잖아. 저 뭐냐, 랄프가 하는 거 동원 예비군? 어, 난 예비군 제꼈잖아. 전 제2 국민역이에요. 여자랑 아이랑 같은 취급이에요. 예. 10만 원 정도? 아유, 교육해야지. 10개이라고? 예. 한 남자야? 다들 군필이십니까? 군대 안 간 게 아니야. 일병 전역했어요. 예. 자, 아... 군대 얘기만 나면 신난 애들이 문제라고. 전쟁 안 나야지. 전쟁 안 나는 게 최고지. 자, 저 여러분들 오늘 저 하고 그 방송하고 월요일이랑 화요일 저 이제 휴방하는데 다음 주는 좀 저 합방 한번 할 거예요. 예, 합방 한번 할 거고 예. 월화 중에 좀 날씨가 괜찮은 날 있으면은 또 바이크 방송 한번 급하게 한번 또 열어볼게요. 저도 지금 집에서 며칠 동안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함도 좀 있는데 예. 아무튼 이번 주는 저 한번 해야죠. 합방을.
그래, 한번 저 해야 돼. 겜디남 안 하나요? 겜디남. 바이크 못하면 겜디남도 나쁘지 않지. 근데 방종 시간 내가 알아 정하는 거고, 그냥 내가 진짜, 그냥 내 얼굴 보고 싶고, 내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송 정도의 기대감을 줄게요. 예, 어쩔 수 없어. 뭐, 랄프도 없는 상황에서 겜디남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막 재미를 막 줘야겠다는 부담감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벌써부터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뭐, 휴방할 때, 너무 심심하면 집에서 방송이라도 한번 켜보는 걸로 할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이제 휴방이에요, 매주. 예. 같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휴가를 잘 즐기고 싶으신 여성분이 계시면은, 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송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어깨가 아프다, 씨. 아, 저 마지막으로 그 뭔가 좀 시그널이 있었던 거는 이제 2달 전이었고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나 토르타 하나만 주라. 토르타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시작합시다. 예. 왜 헤어졌어요? 결이 안 맞아서요. 결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2달 전,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 형님 바이크 방송 때 바이크 타고 쫓아가도 될까요? 나 바이크 방송 할때 그냥 우리 단톡에 들어와라. 그냥 타지마 죽어. 타지마 죽으러 들어와. 유튜브 풀영상 채널 커뮤니티 가보면은 거기에다 내가 올려놨거든? 코드랑. 들어와서 인증해. 바이크 인증해. 바이크 탈때 한번 오프 나오세요. 근데 125cc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같이 다니기. 뭘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BJ들 중에서 이렇게 바이크 탄 사람이 많이 없어갖고, 좀 그게 좀 약간 아쉽다. 먹보와 털보 찍고 싶은데. 먹보와 털보, 저기, 빠니보틀 아저씨랑 같이 하더라. 먹보와 탈모, 이렇게 해가지고. 321cc 가능합니까, 손님? 상관없어요. 먹보와 털보, 넷플릭스에서 비랑, 노홍철이랑 같이 한 건데, 그게 이제 바이크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경치 보고 막 이런 그런 거라서 약간 힐링 쪽이죠. 예. 내가 사주 관상 좀 보는데 요번 연도 사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자칭 무당이래. 그래가지고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날수 있대고, 그러고 그 갓성은인가 글만은 뭐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날 거라고 막 저주 퍼붓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그거 막 누가 방송에서 전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조심해야죠. 갓성은의 저주.
그 아직까지 난 사고 난 적은 없는데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사거리. 왜 사거리 조심해야 되냐? 한 번 느꼈어. 김여사의 그 불법 유턴의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거를 내가 한번 느꼈거든. 사거리였어. 가다가 이제 저 뭐야 파란 초록불 딱 바뀌는 거 보고 그대로 땡기고 쭉 쓱 갔어. 쓱 갔어. 좀 고속이었어. 근데 상대편 마주편에서 아줌마가 경차 타고 불법 유턴 갈기더라고. 불법 유턴인데 차선을 3차선이었거든?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만약에 그 아줌마가 3차선으로 들어갔으면 난 이제 뒤졌지. 왜냐면 나 2차선으로 가다가 아줌마가 이렇게 들어간 거 오오오 하면서 옆으로 꺾고 이렇게 갔거든. 근데 그 아줌마가 놀랐나봐. 그래가지고 비상깜빡이 켜고 갓길에 세우더라고. 내가 쳐다보면서 아주 개지랄했어.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헬멧 밖으로 소리가 잘 안 나가고 창문도 막아놓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거든. 그럼 이제 난 가면서 뒤에 있잖아. 그 아줌마가 갓길을 세우니까 이렇게 했어. 한 손을 잡고 핸들 잡고 뒤에 쳐다보면서 헬멧 잡고 이렇게. 이게 뭔 뜻이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이거지. 약간 외국 리액션. 아, 외국 제스처. 이거 많이 해, 이거. 이러고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정말 로즈 형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왜 감사하냐? 재형님 아니면은 뭔가 그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기 힘들었을 거야. 감사합니다 진짜. 솔직히 아까 짜증나더라고. 손이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어깨는 너무 아파오고 눈도 이제 시력이 흐릿해지고 언젠간 풀어주겠지 언젠간 풀어주겠지 하면서 버티는데 진짜 막 서럽더라. 너무 서러웠어. 비비미는 풀어줄라나? 누가 날 풀어줄라나? 그만둔 타이밍 잡는데 보는 나도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서럽더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불쌍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 새끼 지금 오기로 이러는 거임. 내 마음을 다 깨뜨려 보더라고 시청자들이. 진짜 오기 생기더라. 이래도 안 풀어줘? 이래도 안 풀어줘? 근데 진짜 안 풀어주더라고. 눈물 날 뻔. 나 존나 서러웠어 진짜 아까. 아무도 안 풀어주더라. 애초부터 사고운 있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될 운명이야. 내가 아는 무당이 그래서. 아 진짜? 비비미 이지아 인중가를 앉았다고. 나 핫소스 여기다 처음 발라보는데 랄프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생각을 했어. 여기다가 그 핫소스 냄새가 역하더라. 핫소스 향이 약간 식초향 같이 막 신내 나면서 뭔가 좀 되게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 여기다 그 면봉에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바르는데 랄프가 너무 야속한 거야. 짜증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봐봐. 끝까지 들어 내 말을.
10개로 누가 코트 코에 피자 좀 묻혀라 이거 쏜 이거 하는데 랄프가 눈치 없이 면봉에다가 핫소스 발라갖고 내 코에다 막 비비는데 이거 막 냄새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러고 있는 것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너무 서럽더라고. 이 새끼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씨발놈이. 어?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튜브 풀 영상이 올라갔을 때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어. 구독자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그래 얘가 방송각 잡아주는 거지 오히려 고마워하자 이 생각했어. 랄프가 살렸어. 맞아. 아, 옆에 와갖고 막 진짜 열받게 하더라고. 좀 찐텐 나올 뻔했어.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나라는 새끼는 이렇게 나약할까? 이게 다 길게 보면은 어?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거든. 어쨌건 풍선 받고 어? 생 일반인한테 이러고 20분 30분인가 뭐 20분 버티고 있으면은 어? 뭐 몇십만원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은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열받고 있는 내가 되게 현실성이 없더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꼭 참았어. 꼭 눌렀어. 아 피자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한 조각도 못 먹게 한다고? 개해반데. 좀 뭔가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나도 좀 변한 것 같긴 해. 예전이었으면 진짜 개 찐템 부렸을걸? 어, 야 이 씨발놈 하면서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재밌었으면 됐죠. 예. 어, 먹는 거에 저 좀 예민하죠. 예. 너였냐? 비마? 비마 고맙다. 어, 너였구나 비비마. 아, 너도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겠다. 여기 빨갛게 올라온 거 보고 나 존나 쓰라렸거든. 근데 희한하다. 그러니까 피부가 흡수하네 핫소스를. 그래서 빨개졌던 거였어. 전 즐거웠어요. 그 형님 진짜 광기 아닙니까? 찐 광기 아니에요? 즐거웠다는 게? 아. 자 이제 여러분들 저 형님 제가 나와 있어서 타주 바이크 인증 내일 해도 상관없을까요? 어 내일 해도 상관없어. 내일 해라. 어 근데 나랑 발이 다니면은 힘들 텐데. 어 자랑은 아니고 좀 창피하지만 형은 록주족이야. 어 방송 꺼져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날 못 쫓아와. 어 형 진짜 록주족이야. 그래서 125cc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 기름 냄새도 못 맡거든. 존내 멋있습니다 형님. 존내 멋있습니다래. 록주족이야 록주족. 그런 말 하지마. 괜히 개청자가 도찰해서 신고함. 맞아 맞아. 운전 스타일이 내가 좀 그렇게 저기 한 편은 아니지. 영화 카터에 나온 바이크는 좋은 거야? 영화 카터 그 주원 나오는 영화 말하는 거지. 카페에서 보니까 개 쓰레기 영화라던데? 어 거의 뭐 클레멘타인급이라고 개 악평이 정말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어 안 볼 거야. 액션 원툴이야.
강남 비키니 2차전 한다고? 아, 박열 대통령. 너 박열러야? 아, 그, 저기, 강남 비키니, 그, 저거, 2차 예고한 거 나도 알아, 아는데 존나 뇌절인 것 같더라고. 아마 이번에 비 올 때 아마 그 사람이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면 욕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데. 아,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은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과하게 티 안 나게 그런 바이럴을 하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자신을 알리려고 사람들한테 막 크게 어그로 끄는 거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거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또 거기서 또 오는 파장이 있을 거야. 솔직히 불편하지. 왜 불편하냐면은 그 입었던 복장 자체가 똥고가리개야. 거의 그냥 항문가리개 수준으로 비키니 하의를 입고 위에는 그냥 옆가슴 다 드러나고 거의 그냥 뭐 꼭지가리개 항문가리개 정도였던데 그런 복장으로 강남 한복판을 그렇게 다니는 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라고. 내가 뭐 꼰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 뭐 자유로움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자세도 좀 그렇잖아. 공딩이 뒤로 쪽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보기 민망하지. 좀 그런 건 있어. 따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교통량 많은 강남 한복판 대로에서 그런다는 거는 난 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러더라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부러워서 그러는 거 맞지. 부럽지. 뒤 여자 태우고 바이크 타는 게 두 달 전에 해본 게 마지막이라서 재밌더라. 뒤에 누구를 태우고 같이 세나로 얘기하면서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토크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처음에는 이거 아니엄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사고 나면 어떡해? 나 죽일 거야? 나 죽으면 어떡해? 누가 더 많이 다쳐? 보험 있어? 별 얘기 다 들었어. 별 얘기를 다 들었어. 근데 나보다도 더 뭔가 바이크 없이는 이제 데이트가 힘들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 겁나 좋아하던데? 소리 질러 마. 카페 형 여자랑 아랍에끼린가 봤다고 올라온 글이 그럼 진짜였네. 그럴 수도 있지. 5월 달에. 그럴 수도 있지. 6월 달에 내가 코로나 걸렸었고. 5월 달. 그 뒤에 타는 게 내가 그 같이 다쳐. 나도 나를 그 감수하고 그렇게 타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누구를 만나도 방송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이랑 그 만나는 거는 좀 부담이 있지. 위험 부담이. 나는 말하지 말라 그래. 만약에 여자를 만나도 저기 만나기 전에 앞으로 계속 좀 만날 거라면은 좀 입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 주변에 친구한테 말하지 말고 그러자고. 그냥 나도 얘기를 안 하니까. 토콘에서 엄청 이쁘다고 했던 여자, 그 민진 가게? 아, 걔는 아니야.
토크원에서 만났던 사람 아니야. 예전에는 아니야. 누가 노래하는 코트랑 사귀는 게 자랑이겠어. 그건 아니지.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선수 치는 거야. 말하지 말라고. 생각 고맙습니다. 나랑 사귀는 거는 비밀로 해달라고 나는 부탁을 하지. 그래야 마음 편해. 서로 간에. 그 뭐 사귀는 걸 굳이 알려야 돼? 사귀는 거 알리는 거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아?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그래? 난 사귀는 거 알리는 게 싫더라. 근데 그런 건 있겠지. 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어떻게라도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뭐 먹으러 가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음식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은근히 약간 이런 데 있잖아. 어깨 막 이런 데 잘라갖고 이런 게 여기 살짝 나오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찍더라고. 그러면은 난 쓱 빼. 그냥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도 빼버려. 이렇게 찍으라고. 팬카이 고맙습니다. 그지, 그게 좋지? 맞아. 이제 킨 거냐고? 벌써 3만 개 터졌냐고? 아니, 11시 켰어요. 난 주관이 뚜렷해서 좋다고. 두루뭉실하지 않고. 여자 입장에서도 근데 그렇게 생각할까? 과연 여자 입장에서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일까? 여자 입장에서도 별로일 것 같은데. 여자 입장에서는 랄프야, 네? 뭐 태풍 올라나 보다. 계속 바람 소리 엄청나게 들리니까 저기 베란다 저기 발코니나 이런 다 닫아버려. 깔끔하게. 싹 다 닫아라. 뭐 태풍 올라나 보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 그냥 뭐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아? 솔직히 주변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귀었다는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꺼내는 내 입장엔 뭔 줄 알아?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야. 어쨌건 편견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름 좋은 거 아닌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나에 대해서. 맞아.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알 필요 없어. 원래 이 족같은 짓을 한번 해갖고 제대로 한번 걸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나는 변했다, 개가천선했다, 갱생했다 이런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게 버린 것 같아. 나락을 한번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 증명하고 있지. 내가 뭐 마방을 갔어, 무면허 운전을 했어.
이제 안 하잖아. 어? 이제 안 하잖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어. 어, 자주 갔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도. 아, 앞으로 뭔가 그때 뭐 여자친구 사귀는 데 있어서 비밀로 하는 거는 그건 안 변해. 알리는 게 오히려 고통이야. 알리는 건 고통인 것 같아. 어, 신경 쓸 게 많건 둘만의 문제라서 둘만 저기 하는 게 맞지. 면허증은 내가 방송에서 복귀하고 나서 보여줬어. 이종 보통, 이종 소형 있는 거. 한 남자라서 일종 보통은 안 땄어. 굳이 포터 트럭을 내가 연습을 하면서 이 기아 넣고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오토만 있어도 돼. 요즘 나온 차들 다 오토잖아. 남자는 일종이지. 그니까 근데 수동 몰 일이 없어. 그게 좀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이종은 10개이다. 그 말도 맞아. 어, 남자라면은 뭐 일종 보통, 어, 이종 소형, 거기다가 대형, 어, 거기다가 저 뭐야 제트스키 면허증, 수상 레저 면허증 이런 것까지 쫙 있으면은 좀 멋있긴 하지. 9월달에 그래서 따기로 했어. 9월달에 그 나랑 같이 바이크 타러 다니는 애 있잖아. 그 현관계이 아롱이 글마랑 같이 9월달에 따기로 했어. 운전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다 해. 뭐라는 거야? 병신 같은 놈 새끼 저거. 2종 면허 보유자 중에서 엔진 브레이크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1종에 비해서 엔진 브레이크는 그거잖아. 1단으로 놓으면은 내리막에서 갈 때 자동으로 이렇게 걸리면서 내려가는 느낌. N단으로 놨을 때 그냥 완전 모든 게 딱 풀려가지고 내려가는 거랑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지하차장 같은 데 내려가는 그거랑 다르지.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어, 그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긴 해. 맞아. 스로틀은 이제 그 저기지 자동차의 그 저 악셀이랑 같은 역할이지. 오른손에 달려있는 거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엔진 브레이크 걸리고. 옷이 언제 하냐고요? 그러게 좀 말이 좀 많았네. 아 뭐 저 한 2시부터 하시죠? 예 뭐 12분 11분 남았는데 그 여러분들이랑 좀 저 소통하는 게 재밌네요. 어, 마음도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평온하네. 바이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싫다. 나는 이런 거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 팔꿈치 젖꼭지 같다고. 이거 봐요. 이거 이런 거. 예. 와 오늘 통계 많이 받았어. 이게 뭐 그렇게 보기 싫다 그래? 맞아 팔꿈치 안 까매.
이렇게 했을 때 까맣지.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좀 까맣게 나오지. 어. 80G에서 나오면 50분. 그럼 8 잘리면 할게. 그 미션 8 잘리면 할게.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싹 접어가지고 팔꿈치 혀 댈게. 이렇게. 아 이렇게는 못하겠다. 한 손으로 해야겠다. 한 손으로 딱 잡아갖고 딱 접어. 이렇게 할게. 알았지? 팔 잘리면 할게. 가위에 가무치기 싫어. 열심히 나와있네. 꿈치. 네, 오늘 집 청소하는 아줌마니가 5시 반에 오신대. 5시 반에 오시니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좀 치워지고 그렇게 하죠. 되겠네. 좋다. 할머니, 할머니. 적어도 내가 봤을 때 70살. 그때 오시는 게 좀 좋긴 하지, 나도. 일주일에 두 번 오시기로 했어. 그럼 랄프가 뭐 설거지 아예 할 일이 없거든. 편하지, 둘 다 서로. 청소 아줌마가 왜 맨날 바뀌어요? 다른 데 고정이던데. 시간대가 아주머니들 오기 힘든 시간대라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쓰면은 그 아주머니들은 우리 집에서 진짜 오래 일하기를 원해. 왜냐면 만질 게 별로 없거든. 내가 집에서 뭐 더럽게 어지럽히기를 해 뭐래. 진짜 별거 없어. 그냥 배달 음식 오고 시키고 남은 것들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그거 갖다 그냥 분리수거 하고 정리하고 설거지 한번 하고 빨래 몇 번 돌리고 끝이야. 그리고 이제 청소기 돌리고 물 청소 한번 하고. 한 번 오시는데 시간당 12,000원씩 드리고 있어. 개꿀이지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하는 거지. 방송 쉴 때는 우리 집 되게 깨끗하게 했었어. 흠이랑 나랑 랄프랑 셋이서. 보통 3시간 4시간? 근데 저번에는 시키지도 않는데 5시간 하고 가셨더라고. 집이 깨끗해서 망정이긴 했지 뭐. 집이 깨끗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은 아줌마 가르칠 뻔했네. 맞아. 내가 좀 깔끔하게 있는 게 좋아서 청소가 싹 돼갖고 안방에 아주머니가 안방부터 청소를 해. 그럼 나는 이제 졸린 눈으로 이러고 컴퓨터 하고 있어. 청소 끝날 때까지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인터넷 하고 있다가 아줌마 청소 이제 안방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예 끝나셨어요? 들어가서 누워서 자. 자고 딱 일어나잖아? 아줌마가 이제 다른 데 다 청소해놓고 나갔을 거 아니야. 자기 집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안방 문 딱 여는 순간부터 뜨르르르 뜨 뜨르르르르르 뜨르 바로 그거야. 엄청 깔끔해져 있고 특히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데 걸으면은 맨발로 걸을 때 그 스그럭거리는 거 뭔지 알지? 그 약간 가루나 머리카락이나 뭐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섞여갖고 뒤엉켜갖고 그게 아니라 뽀송뽀송해 바닥이 그냥. 바닥이 뽀송뽀송해. 그 발바닥을 봐도 그냥 먼지 하나 없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갖고 계속 청소를 쓰는 거야 나도. 빡세게 하지. 그리고 예전에는 좀 심했지. 자기 전에 내 방 다 치워놓고 포스트잇 빨간색 거를 하나 사. 그리고 청소가 필요한 부분에 다 붙여놔. 여기 청소해주고 여기 청소해주고 여기 청소해주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좀 약간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어놔. 여기 기름때 있는 부분 모서리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다 붙여놔. 그러고 자. 직접 청소를 좀 해야 뿌듯함도 느낀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 근데 예전에 막 투룸 살고 그럴 때는 혼자 할 만했어. 진짜. 근데 이제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청소는 너무 귀찮은 것 같아. 채팅창 누가 더 등신인지 대화 시작했 대회 시작했다. 맞아, 사람 쓸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등신 대회. 그리고 쪽지 중에 그런 쪽지 왔었어. 아프리카 시청자한테 무슨 쪽지였냐면은. 집에서 요리를 해주겠대. 집에서 요리를 해주고 집에서 뭐 이렇게 다 해주겠대. 그 쪽지가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배달해서 드시는 거 보니까 집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혹시 일주일에 한두 번 집밥 해주고 싶은데 방송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요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 30대 후반이에요. 코트님한테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밥 드시는 게 보고 싶어요. 쪽지 주세요. 호텔 조리과 나왔어요. 한식 요식업계에서 15년 있었어요. 한식집 하고 있어요. 대신 저는 방송에 나오는 건 안 돼요. 목소리도 나가는 건 싫어요. 그냥 밥해주는 이모님 섭외했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집도 30분 거리라서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정성 가득한 집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30대 후반이니까 나랑 뭐 누나지. 나보다 누나지. 그냥 누나라고 불러야지. 근데 연락 안 드렸어. 왜냐고? 정말 목적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모르겠어.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이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본 닉네임이 아니고 나는 이유 없는 친절함? 이유 없는 다가옴? 이거는 없다고 봐. 나도 이제 좀 눈치가 생겼나 봐.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좋다고 막 다가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도 나쁘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 이유 없는 친절함, 이유 없는 다가옴, 이유 없는 그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일단 무엇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닉네임이었어. 그 말하는 사람들이 참 싫었거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 믿지 말란 얘기를.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더라고. 너무 늦게 알았어. 언제 배웠냐고 그 말을? 그 말을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느낀 게 많죠. 방송 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되려 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사회성도 없었고 너무 뭘 모르고 살았어. 벌써 2시 됐네요. 10분 얘기한다고 했는데 본 10분 얘기가 이렇게, 그죠? 나 왜 이렇게 말이 많나? 맞아. 이제 진짜 근데 컨텐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해야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튼 요번 주는 저 이제 이제 월요일 맞아 이제 요번 주는 합방을 최소 한번 할게요. 최소 한번 이상 할게요. 최소. 아유, 태박이 어서 온나. 태박이 어서 온나. 형님 항상 힘내세요. 일마들 대화 많이 했네. 일마들 대화 많이 했네. 이건 뭐야? 24시 온라인 평판 관리. 저게 그거였어. 저 뭐냐? 그 문의했었어, 문의. 저 뭐야 지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염글 아니 그런 거 말고 난 지금 뭐 저 카페 말고 하는 게 없으니까. 세금 처리는 해주나요?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 전에 펜코에서 좀 그런 일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참 귀찮다. 귀찮다. 하나하나 다 캡처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넘기고 뭐하고 하는 게 너무나도 귀찮아서 그냥 좀 쓸데없는 글들을 좀 안 올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법에 걸리는 그런 글들 있나? 그런 거 있는지 한번 보려고 저걸 이제 물어봤지. 근데 비싸더라. 5천만 원 달래? 5천만 원.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비싸. 평생 해주면 뭐. 그치. 평생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짧잖아요. 너무 비싸더라고.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맞아. 그래서 알아보고 나서 그냥 지웠어. 그냥 말았어. 저 사람들이 한 업적 중에 최고 업적은 아이돌 왕따 논란 그리고 저 모 연예인 그 뒷광고 논란 이거를 언급이 안 되게끔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처리한 사례가 있대. 보여줄 수 있느냐? 못 보여준대. 못 보여준대. 자기네들이 한 건지 뭐 믿을 수 있어야지.
구라 같아.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맞아. 자, 아무튼 이제 컨텐츠 시작합시다. 컨텐츠 시작하고 오래들 기다리셨어요. 자, 오쇼부터 한번 슥 훑고 가고 한 4시쯤이나 그때쯤부터 해갖고 방송 감사히 보겠습니다. 네, 컨텐츠 경매 한번 갈게요. 컨텐츠 경매로 뽑힌 컨텐츠를 하도록 할게요. 뭐 약발방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고, 우리 생타코트 어서 왔나. 생다이 고마워. 아유, 우리의 그 콩이가 천 개를. 아이고, 우리 생다코트가 또 천 개를. 아이고, 너무 고맙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자.